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산발소스로 맛을 낸 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산발소스 많이 만들어 보셨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물론 산발소스 홈메이드도 좋지만 가지고 계시는 혹시 시판용 있으시면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다만 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간은 직접 보셔야 될것 같아요. 모든 브랜드를 제가 다 맛볼 수 없으니까 염도만 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밥을 자스민 라이스로 했고요. 노릇노릇한 거 살짝 누를 것 같은 밥으로 하긴 했는데 되게 고슬고슬하죠. 볶음밥은 이렇게 고슬고슬한 걸로 짓는 게 훨씬 더 맛이 좋고요. 자스민 라이스로 씻어서 밥을 지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팬에 일단 좀 불을 좀 올려두고요. 여기에 식용유 또는 카놀라유를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혹시 실온에 두어서 약간 조금 덜 신선하나 싶으신 계란은 여기에 미림을 1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살짝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계란 냄새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기름을 잘 둘러주신 후에 풀어준 계란을 넣어주시고요. 절반 정도 익기 시작하면 살짝 휘릭 저어주세요. 그리고 바닥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익으면 바닥이 이렇게 허옇게 되잖아요. 여기에 살짝 저어주시면 되고요. 미리 살짝 데워둔, 뜨겁지 않아도 괜찮지만 너무 차가우면 섞이지 않아요. 잘.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밥을 볶아줄 거예요. 익기 시작하죠? 이쪽에 보시면 하얗게. 조금만 더 기다려 줄게요. 익는 동안에 살짝 설명을 하면 여기 보시면 새우도 괜찮아요. 새우 해동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게살, 홍게살이거든요. 요거 살짝 얼렸다가 바깥에 이제 해동해서 물기 꼭짠 다음에 사용하시고 청주 살짝 뿌려두면 비린내 살짝 잡아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익기 시작하죠? 계란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홍게살을 넣어줄게요. 쪽파 다진 거 있으시면 넣어주셔도 되고요. 쪽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약간 물에다 불려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물에다 조금만 불려줄게요. 쪽파. 불을 중불로 줄여주시고요. 이게 제가 간장을 안 넣어놨는데 간장에 다 섞어두세요. 미리 간장과 굴소스와 산발소스 다 섞어두시면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조금 넣어주시고요. 소금 간은 맛보시고 조금 싱겁다 생각하시면 소금 간좀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깨소금. 그리고 쪽파 다진 거 있으면 쪽파 다진 거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쪽파가 없어서 말랭이, 쪽파 말랭이 썼어요. 약간 물에다가 살짝 불려서 사용했고요. 기름에다 살짝 볶아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불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뭐다 조리된 거라서 이제 막 심하게 많이 볶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조금만 더 넣어주시고 풍미를 더해주세요. 이번 시간엔 산발소스 응용 볶음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산발소스를 만들어 두면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을 할수 있어요. 아주 쉽게요. 냉동고에 있을 법한 홍게살과 그리고 어느 집에든 있을 법한 달걀을 이용해서 만든 볶음밥입니다. 참기름 조금 향을 가하고
그리고 쪽파를 송송 썰어 놓으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예쁜 게 맛스러워 보이기도 하니까 꼭 넣어서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번거롭진 않죠. 집에 다 가지고 계실 만한 것들로 만들어 봤는데 맛도 굉장히 좋답니다. 이렇게 쉬운 요리, 쉽지만 정성이 가득한 홈메이드 요리, 지구촌 집밥, 꽁불이니까 가능한 거 아시죠?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